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생겨날 때는 이 세상에서 무슨 좋은 일을 또 그런 편안하고 하여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비록 이것이 내가 고난의 시간,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이것이 축복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그거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생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날 때, 뭐로 하고 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기쁨이야말로 정말 기쁨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이원영 목사님 청해서 말씀을 뭐 2시간 우리가 함께 들었지만은 그 30년 전의 일들을 이렇게 마치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저도 참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봐도, 여러분이 봐도 그렇잖아요. 이 제가 뭘 하겠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그렇게 담대함도 없고, 뭐 이렇게 늘 말씀을 나누고 하긴 하지만은, 말은 이렇게 해도 뭔가 믿음으로 뭘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 오히려 정사관님은 더 이렇게 힘도 있고 아주 그냥 용감하고 그런데, 저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하나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뭐. 용기도 없는 거. 그런데 지나갔던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참 믿음도 연약하고 하여튼 그렇게 아무 그런 기백도 힘도 없는 이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 어려운 그 무시무시한 그 어른들을 뿌리치고 내가 집에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뛰쳐나와서 아니 세상에 그 어린 녀석이 어떻게 수년 동안을 아무 기약도 없고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밥 먹여줄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참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정말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또 군대 가서는 그렇게 그냥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도 무슨 그런 힘이 있은 용기가 있었는지 나는 당신들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전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 한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복음을 위해 그저 살고 싶다는 그 소원, 그 신랄 같은 소원 하나 때문에 그냥 나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그냥 감수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가지고 그 무지막지한 군대의 분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감동을 받으시고 말이죠. 아유, 막 대장님이 그냥 나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마치 무슨 꿈속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무슨 영화에서나 본 뭐 얘기지 이게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사실이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선교선을 탈 때도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무슨 배짱으로 제가 한국에서 그냥 결혼을 하자마자 우리 정사관님과 함께 다 그냥 신학교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는 선교지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을 또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전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구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해요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이 세상에서는 관계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너무너무 미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아, 네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신대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야말로 바보 같고 한심하고 미친 사람인데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걸 보면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다. 그건 믿는 자가 아니래요. 오직 앞으로, 앞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생명을 얻었사오니 영혼을 구원하며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한마디 던져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서
그 기쁨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얼마나 그 공회에 붙들려가서 욕을 먹습니까? 네 이놈들 너희 그러면 그야말로 너희가 죽고 싶냐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도들의 마음에는 그런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속에 더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마 당장에 죽어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담대하게 나오니까 이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기가 죽어가지고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게 욕을 먹고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이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집까지 그들이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들이 폼을 잡고 있지만 그 마귀놈들이 나에게 뭘 하겠느냐고 말이지. 다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이렇더라 이렇더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했더니 저들도 아무것도 못하더라 이러면서 했더니 온 성도들이 막 힘을 얻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온 거기 성도들이 제자들이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주를 지으시오. 여러분 이미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위협도 어떤 어려움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는 확실한 신앙 고백 자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당신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아, 기도가 얼마나 살아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이 세상 열왕, 세상 군왕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우리를 정말 잡아먹으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말한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편에서 다윗이 말씀한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보세요. 25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세상이 아무리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과연 바로 그 말씀대로 말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 자기들이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원수 마귀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위협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다 해두었는데 약한 세력들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일 가운데도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무슨 어렵고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가 얼마나 단순한지 한번 보십시오.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세상에, 이 간단한 기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땅이 진동한다.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신 것 같아. 어렵지 않으세요. 아우,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기도를 못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오직 하나, 주여 내 가운데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 내가 주님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증인되는 것,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지금 내 속에 사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